같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네, 본문은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은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또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느 순간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평화의 상태가 만들어지고 기초가 놓이고 확장되고 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런 확장성을 가진 것이 평화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이에게 다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또 성경의 방법이고 또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다섯 가지로도 또 볼 수 있는데, 오래 살고, 또 좀 넉넉하게 살고, 또 건강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에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지면서 고통 없이 질병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걸 이제 오복이라고 하죠. 수부, 강령, 요덕, 고종명, 누구나 다 이런 걸 다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부, 강령, 요덕, 고종명이라는 복을 누려야 되겠고 그런 것도 좋아해야 되겠죠. 또 그런 복을 누리도록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넓고 큰 목표, 또 근본적인 목표, 또 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닌 공동체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우리 9절 말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만의 평화, 나만의 건강함,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주 좁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또 자녀들은 자기 안에 화평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 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안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야. 건강하고 유명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근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복의 전달자,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복들 가운데서 여기 본문에서는 화평을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기초를 이루어는 그 목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감사,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 길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저 그것이 진짜 복된 사람이지 자기만 편안하고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의 편안함과 복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사람은 마귀와도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이 세상의 평화와 화평,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의 가치를 세워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집중. 공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않으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몇 점까지 올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막 공부하죠. 그러다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흐지부지하고 나태하게 돼가지고 비슷하거나 못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목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는 분명한 목표를 확고하게 내 안에 세우고 그 표적을 향해서 굳게 나가는 사람,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굳세게 나가는 사람, 집중력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세 번씩이나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높은 산에 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마귀에게 절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평화 보다는 눈앞에 확연하게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것이 눈앞에 와 있어요. 이제 손만 뻗어서 쥐기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마귀에게 절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집중하지 않았죠. 바른 것에 집중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목표에, 사역의 목표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셨고 그 일을 완수해 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진짜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 하와가 왜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결국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뱀이 유혹하는 것에 꿀깃 넘어가서 중심을 잃고 죄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6월 마지막이죠. 6월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1년에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엄청난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지나간 6개월 동안, 이 절반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목표를 확실하게 갖고 그것에 집중해 왔는가, 한번 후반기를 맞이하는 바로 이 직전의 시점에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의 목표는 물론이고 학업의 목표도 그렇고요. 특히 신앙의 목표 지점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집중하면서 신앙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도대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확실한 목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세상의 평화, 화평을 이루어 가려는 주님의 그 지상명령, 그 목표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런 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신앙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 평화와 화평을 세상에 선포하셨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평화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한 페이지 넘기면 다음 페이지가 나오듯이 아주 불의하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한 페이지 넘겼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건 아니죠.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은 순탄한 과정이 아닐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인내의 터널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평화, 화평이라는 밝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절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또 자기를 강화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점점 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ongoing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 사전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 ongoing. 무슨 말이죠? ongoing. 뭐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진행 중. still in progress. 과정 중에 있다. continuing. 지금 계속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내 안의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화, 세상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해 나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의 평화를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화와 화평을 목표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사명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도 서야겠지만은 홀로 섬과 동시에 함께 더불어 서는 것이 필요하죠. 곧 동역자입니다. 코워커.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수석을 하나 뽑아가지고 제자 삼아 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 둘 12명을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팔복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팔복의 내용을 보고 있죠. 그런데 팔복이 기록된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 제시된 그 주어 동사 특히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NIV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팔복에 나와 있는 그 주어와 동사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형의 구조를 가지고 팔복이 말씀되어졌고 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is는 단수잖아요. 근데 are 그리고 there's those who they 이런 복수형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죠.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협력과 동역, 함께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성서의 기자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우리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런 식으로 서술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지 않으면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단거리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멀리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돼요.
같이 더불어 가야 됩니다. 더불어.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두 사람, 그들, 동무, 뭐 세겹줄 이런 말 나오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제가 두 사람이라는 복수를 가르치는 말이 세 번 사용되고 있어요.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또 그들이라는 복수형의 명사가 두 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들, 그들. 그리고 동무라는 말 한 번 사용되지만은 세겹줄이란 말도 이제 또 나오죠. 같은 의미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총 일곱 번 너희들, 그들, 뭐 두 사람, 동무, 세겹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살아가야 됨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제 홀로 모든 것을 다 수행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 서로 작은 힘이지만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죠. 성경에 그런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제일로 강력하고 뛰어난 유일의 존재를 세상에 하나만 딱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복수예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만 뽑아서 특별한 마을만 뽑아가지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12개 각각 색깔이 다른 12개의 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모세라는 유일의 지도자, 영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세웠죠. 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특히나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뛰어난 사람,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뛰어난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12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것도 지질이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특별하지도 못한 평범하게 그지없는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화평이 세상에 넘치도록 일해가야 할 때는 사람도 바로 이런 정신이 필요하죠. 나와 더불어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 곁에 내가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동역자의식, 협력자 정신, 서로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뒷받침이 되어주고자 하는 발판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르지만은 함께 힘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헬몬산의 이슬이 꼭대기에 한 점 뚝 내려진 그 이슬이 그 산 등성이의 골짜기를 타고 흘러서 온 이스라엘 땅에 넘쳐흐름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그 아름다움이 온누리에 증거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NIV 성경에 보면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in unity 하나가 되어서 together live in live together in un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 기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시편 133편 1절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서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내 안의 평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이루는데 협력하고 동력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화평을 목표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흔들림 없이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부모님이 그런 부모는 잘 없긴 하지만 자식이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면은 이렇게 팽개쳐 버리고 그런 수도 있겠죠. 너무나 극심하게 그 행동이 모자라게 보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본문 구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자기 자녀라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맞이하신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나도 마음 아픈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는 그런 유통자, 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하나님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나의 자녀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세상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 목표에 집중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학생부 특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